안녕하십니까. 한국 역사 용투지단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국이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은 얼마 전 발표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사실은 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 자료와 어떠한 지표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한 무기를 강력한 걸 갖고 있어서 군사적 대국을 단순하게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지표는 어떤 지표를 갖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하나를 갖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군사라든가 경제,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 나라의 문화 정도 이런 걸 종합해 갖고 개도국과 선진국과 이렇게 후진국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갖고 선진국이 이번에 됐는가를 알아보는데, 우선적으로 선진국이 된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 부분인데요. 이건 1964년도 개발도상국의 어떤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서 창립된 기구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 회원국을 전체를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룹 A는 99개, 99개 국가가 여기에 해당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B는 31개 국가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 이외에 있는 선진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현재 들어가 있죠. 31개 국가고요. 그룹 C는 이제 33개 국가로서 중남미 국가가 중심이 돼 갖고 있고, 그룹 D는 25개 국가로서 이제 동구권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 갖고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B는 서유럽 국가 중심에서 서유럽 외에 있는 국가 중에서 경제나 무역, 그리고 군사적, 그다음 세계 지도력, 이런 전반적인 게 선진국 국가의 지표로 온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제 그 유엔 무역 개발회의에 이제 한국 수석 대표로 참여한 이태오 그주 네바다 제네바 대사가 참여를 했댔는데요. 뭐라고 얘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유엔 무역 개발회의 설립 문서의 비전에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온 나라가 처음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처음 이렇게, 그룹 A나 그룹 C나 그룹 D에서, 그룹 B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원래 잘 살던 나라들이 그냥 계속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렇게 이쪽으로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렇게 넘어간 사례가 뭐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선진국 그룹 이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어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그룹 A에서 그룹 B,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위가 변경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 뭐 활동에 직접적 어떤 또 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뭐 기구 내 실질적 협상은 그동안 77개국의 개도국 그룹 있습니다. G77이라고 하는
그룹 오브 세븐틴 세븐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 플러스 여기에다 중국, 유럽연합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 이걸 저스칸츠라고 하는데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갔다라고 해갖고, 뭐 갑자기 어떤 이렇게 지위가 변경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유엔 무역 개발의 가입 당시에 벌써 그 G77에 속했지만은 96년도에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죠. OECD. 우리가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엔 무역개발회의 그 G77에서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이 선진국 그룹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OECD에서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게 이제 OECD가 말하는 선진국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룹 A에 계속 속해 있었지만은 96년도에 이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뭐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저스칸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상당히 오래전에 96년도에 OECD에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실질 대외 무역 수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WTO를 알고 있잖아요. 그 WTO 내에서 우리는 2019년도 10월 달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WTO 내에서 개도국이 해야 될 역할과 선진국이 해야 될 역할, 거기에 대한 제재, 이게 모두 틀립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포함이 되고 개도국의 지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우리는 벌써 OECD에 96년도에 가입을 하고 2019년도 10월 달에 개도국 지위를 이미 포기를 하고, 거기에 포기됨에 따라서 이제 올 이번 달에 이제 그 그룹 A에서 그룹 B로 완전히 이동해갖고 선진국으로 표기가 되는 이런 어떤 현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선진국에 포함되는데 어떤 지수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가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위를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지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표가 바로 HDI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해서 인간 개발 지수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선진국 순위에 연결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경제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뭐 국민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지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평균 수명, 이런 어떤 그 인간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나, 이게 이제 그런데 뭐 노르웨이가 지금 현재 세계 1위고, 2위가 스위트질랜드, 3위가 아일랜드, 4위가 독일, 홍콩 뭐 이런 순으로 오고요. 미국은 영국과 같이 공동 15위에 속해 있고, 뭐 선진국이라고 빠득빠득 우기고 있는 일본이 19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같이 22위에 속해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30개국에 이제 에스토니아가 속해 있고, 이태리, 몰타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가 27위가 돼 있고, 이렇게 뭐 스페인이 25위 이런 돼 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22위에 이미 그 올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 대열에 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하나의 그 국민 소득만 갖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HDI 인간개발 지수에 의한, 여기는 평균 수명이라든가 그 나라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2019년도 자료를 갖고 국제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는 23위였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하나 이렇게 떨어진 정도였는데, 이번에 22위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HDI 지수가 0.916인데 기대 수명이 83세. 평균 교육,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뭐 엄청 더 많이 살죠. 노르웨이 이런 데보다 더 많이 살죠. 일본이 지금 이제 아까 19위에 올라 있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이 19위에 올라 있었던 게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좀 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중국, 뭐 이런 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그 먹는 칼로리라든가 생활의 환경 이런 게 엄청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균 교육 연수는 12.2년으로 프랑스나 중국보다는 엄청 더 높고 최상위 그룹 평균 51개국하고 같은 어떤 지수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7개월 더 많고 미국이 역시 교육 수준은 우리보다 이렇게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 교육 연수는 뭐 16.5년으로 세계 평균 51개 그룹보다는 약간 좀 높은 이렇게 편에 속해 있고요. 1인당 GNI는 이제 4만 3천불 정도로 요거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이 당시에 GNI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앞서 있다. 우리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은 교육, 평균 교육 연수가 조금 더 높고 기대 수명이 조금 더 높아갖고 1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GNI 기준만 놓고 본다면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6만 3,800불 정도로 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노르웨이하고 위쪽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6,000 불 정도니까 아주 그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진국이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두 번째 이제 선진국 순위를 매기는 지표로서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그러니까 1인당 명목 GDP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34,870달러로서 26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제일 잘 사는 경제적으로 1인당의 명목 GDP를 본다라고 룩셈부르크가 뭐, 이거는 뭐, 13만 불이 넘어버리니까 엄청 잘 사는 거죠,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아일랜드가 9만 4천 불 정도가 되고요. 노르웨이, 뭐, 미국이 6만 8천 불, 덴마크 6만 7천,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이렇게 상당히 잘 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수치만 볼게 아니라 요 옆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만 1,770만 명으로 아 5,177 70만 명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뭐어 이게 단위가 뭐죠? 만 명이니까 62만 명뿐이 안 됩니다. 62만 명이니까 13만 불을 되는 게 이게 뭐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스위스도 86만 명 정도가 되고요. 86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아이슬란드도 이제 뭐 499만 명 정도, 노르웨이도 538만 명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 되는데 6만 8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이큰 인구에서 뭐 호주도 2,500만 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큰 의미고 카타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마카오, 네덜란드 뭐다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이제 8,300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벨기에도 1,100만 명뭐 이렇게 되는 거고 캐나다 3,700, 홍콩 뭐 747만 뭐, 이렇게 쭉 돼갖고, 결국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본다면 미국이 소득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두 번째로 높고, 세 번째로 이제 영국이, 6,700만 명에서 이제 4만 6천불이니까 세 번째로 높고, 프랑스가, 6만 5천, 6,500만 인구에서 4천, 500만 불 정도니까 네 번째, 일본이
1억 2천만에서 4,200만 정도가 되니까 이제 5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21년 IMF 추정치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태리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순위적으로 26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 했을 때 세계 6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0년도 국가별 삶의 질에서 뉴스위크지가 정한 거를, 이게 되게 좋은 지수예요. 2010년도에 국가별 삶의 질을 조사하고 아까지 그 이후에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도 2010년도 자료를 계속 보는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교육 수준, 경제 수준, 건강 수준, 이게 종합평가를 한 건데,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일본, 독일, 뉴질랜드, 영국. 그다음에 우리가 15위에 들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싱가포르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가는 게 그냥 뭐 단순히 경제 지표 하나만 놓고 본게 아니라 건강, 교육이라든가 평균 수명 이런 종합적으로 보는 HDI 지표하고 하나의 GDP, 명목 GDP 지수하고 뉴스위크지에서 국가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그룹 A에서 그룹 B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진 사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 우리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삶의 질도 되게 높고요, 교육 수준 특히 높고요. 평균 수명 아주 높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갖고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래 나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잘 몰랐죠. 몰랐는데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갖고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